5kg 정도 감량되었습니다. 10.7kg 감량을 하였습니다. 5kg 정도. 2.5kg 정도. 8kg 정도 감량했습니다.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배달음식들 냄새를 참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다이어트 기간 동안 결혼식이 3개나 있어서 음식을 참기가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하루에 한 끼라도 밥을 안 먹으면 조금 뭔가 보상심리 같은 식으로 해서 한 번에 몰아서 폭식을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. 항상 좀 많이 몸도 무겁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과감하게 저녁을 뉴트리미를 먹고 나가서 운동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민유라 선수의 이제 그런 영상들 보면서 같이 따라하고 하면서 그렇게 운동으로 버틴 것 같습니다. 먹방을 일부러 들어갔어요. 그런 걸 보면 볼수록 아 먹고 싶다라는 짧게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길게 보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그냥 꾸준히 보면서 오히려 그 먹는 유혹을 좀 참았던 것 같고 배고픔을 조금 느끼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행복했어요. 그 배고픔이 바로 이제 제가 살 빠지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감이 높아진다든지 그리고 오늘따라 괜히 더 이렇게 어깨를 펴고 다닌다든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고요. 그 유산화 제품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좀 많이 커졌어요. 네. 당당함이 생기다 보니까 뭐든지 좀 더 자신감 있게 사람들하고 더 대할 수도 있고 내가 뭘? 왜? 이런 생각을 이제 받아칠 수 있는 여유도 생기더라고요. 외적인 게 바뀌면 내적인 것도 따라서 오는 느낌을 이번에 좀 경험한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.